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주키퍼 월드인데요.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미니게임인 무얼 퍼즐이 추가되었고요. 25개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추가되었어요. 퍼즐 클리어 시 탭 스킵이 생겼고요. 드디어 동물원도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전시물의 최대 수도 증가했고요. 난이도 조절도 있었네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크 22가 되면 드디어 확장을 더 할 수 있겠네요. 동물과 전시장은 따로 추가된 것 같지는 않고요. 설비에는 모래 놀이터, 플라워팟, 체중계, 댄싱 플라워가 생겼고요. 자연에는 투피너스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먼저 새롭게 생긴 미니게임을 구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가격은 1200이고요. 이렇게 기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아케이드 게임 무한 퍼즐이고요. 전시에서 탭하면 무한 퍼즐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무한 퍼즐로 하이스코어를 노려봅시다. 목표 50마리, 레벨 무제한인 무한 퍼즐을 즐기게 되고요. 50마리를 포획할 때마다 레벨이 업데이트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첫 게임인데요. 레벨 10까지 해보았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군요. 일반 스테이지도 25개가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 못한 것까지 모두 클리어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입할게요. 그럼 375레벨까지 빠르게 플레이하고 올게요. 같이 플레이를 즐겨보세요. 자, 375레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새로운 퍼즐이 매월 공개된다고 하네요. 별 모으기의 도전은 다음에 하고요. 이제 서포터의 의뢰를 한번 들어줄 차례네요. 먼저 플레어팟입니다. 가격은 460이고요. 동물원을 예쁘게 가드닝해주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댄싱 플라워인데요. 라이브에서 백댄서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투피너스인데요. 매력 포인트를 323이나 주는 아이템이네요. 다음은 체중계인데요. 매력이 744이고 가격은 932 아이템입니다. 이번에는 모래 놀이터인데요. 매력이 799이고 가격은 940이네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랭크를 올려봅니다.
드디어 랭크 22가 되었어요. 그동안 모자랐던 동물원을 확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단순한 게임이지만 아기자기하고 심심할 때 하기 너무 좋은 게임이어서 한번 소개해 보았어요. 괜찮은 게임이니 즐겨보자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